아니, 총 맞으면 어떡하려고. 맞았는데. 저도 북한에서 와가지고. 탈북을 그럼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겠네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딤플의 상학 김강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북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김정은? 그런 것도 좀 있고. 네. 북한 하면 좀 파이팅이 넘치는 좀 그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. 깡다구! 약간 혁명적인 거? 네. 아이고. 뭐 저도 비슷하게 그 북한 사람들의 깡다구라던가 뭐 그러니까.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네요. 아마 알 것 같아요. 문두드린 거 아닌가요? 자동차 타고 온 거 아닌가요? 자동차 온 거 그거 너무 많아요. 아 이거 차 타고 온 거예요? 네네. 이게 탈북이에요? 막 그냥 고속도로 타는 것 같은데. 너무 평범하죠? 네, 너무 평범하게 하시네. 조경도 잘 돼 있네, 심지어. 원래 멈춰야 되는 거죠? 어머.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? 아니, 뭐야? 무슨 공원 같은데요? 이게 가능해요? 판문점. 아, 판문점이에요? 네. 근데 원래 이제 철책이나 이런 게 중간에 막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없나 보네. 북한군인데. 어머. 좀 더 실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최전방이니까 실탄. 그쵸. 공포탄이 아닐 텐데. 그렇죠. 아, 빠졌네. 아니, 총 맞으면 어떡하려고. 뭐 50m밖에 안 될 것 같은데. 와, 내가 왜 이걸 몰랐지? 아, 저기 넘어. 저 넘어오면 안 돼. 아, 이제 넘어 이제 한국 쪽인 거죠? 아, 못 넘어오네. 아, 그렇구나. 저 탈북인 분은 저기만 넘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살 수 있겠다는 마음에 진짜 죽기 살기로 뛴 것 같아요. 그렇죠. 와, 대단하다. 와. 보통 이럴 땐 북한 쪽에서 송환 요청을 하죠. 한국한테. 탈북인을 다시 데려달라고. 맞았네. 뭐, 어떡해. 그쵸? 이제 한국 쪽이죠.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? 경계하면서. 네. 경계 가는 것 같네요. 그쵸. 조심해야지.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. 총까지 맞았네. 어쩐지 너무 가깝더라고요. 총을 쏘시는 분이. 그렇죠. 크게 안 다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편집을 너무 잘하셨다. 영어 보는 것처럼. 그니깐요. 천천히 접근하는구나. 이 영상이 공개된 게 너무 신기해요. 난리가 났어요, 진짜. 사실 탈북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이제 접하기 쉽잖아요. 유튜브에 봐도 정말 탈북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잘 적응해서 되는 모습이고 이거는 정말로 민낯이잖아요. 그렇죠. 얼마나 그 위험과 생사의 기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원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. 저도 북한에서 와가지고 네. 사실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. 뭔가 좀 그러시지 않으실까 하는 살짝 저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. 느낌적인 느낌. 아. 말투나 목소리에서 네. 좀 그런 게 느낌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남북의 화합의 장이네요, 오늘.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강윤님이 더욱더 좀 이렇게 속상한 게 크실 것 같은데요. 아, 저보다 조금 늦게 이 일이 벌어졌었거든요. 근데 보면서 위험하게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도 생명 지장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강윤님도 이런 경로나 탈북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? 저도 DMZ에서 군생을 하다가 2016년 9월에 한국 초원적으로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북한에 계셨을 때 네.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어요? 그게 제일 궁금해요. 어릴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. 한국은 진짜 못 살고 거지가 너무 많고. 그러니까요. 도와줘야 되는 나라다. 네.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좀 불쌍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드라마를 보면 또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교육받은 건 이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굉장히 잘 살잖아요. 드라마는 어떻게? 드라마는 좀 암암리. 아, 또 그런 게 가능해요? 그렇죠. USB나 SD카드 이런데. 그럼 거기 혹시 뭐 야한 동영상 같은 것도? 야한 동영상은 본 적이 없어요. 죄송. 네. 진짜 얘기하는데. 아, 괜찮습니다. 네. 그럼 군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? 몇 살까지 그러면 거기서? 제가 17살부터 21살까지 군 생활을 하다가 4년 탈북을 그럼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겠네요? 최전방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대북방송하고 네네. 그리고 뭐 전단지 날아오고 그리고 뭐 USB 주워보고 족지물자 주워보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잘 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좀 호기심이 계속 제 마음을 좀 변하게 했던 것 같고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탈북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. 동료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. 그분들도 같이 그런 선전물을 봤을 거 아니에요? 그럼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? 그런 얘기 했다가는 뭐 바로 지옥행이죠. 그러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도 혼자서만 몰래. 그렇죠. 개개인이 다 혼자서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네. 결정을 해야 할 뿐이죠. 함부로 말했다가 이 사람이 또 보고할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. 스파이가 엄청 많으니까. 아, 와. 무섭네요. 어떻게 탈북했는지 좀.
말씀해 주세요. 저 2016년 9월까지 4년 차였거든요.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대한 궁금증 많이 생겼고 네네. 호기심도 많이 생겼다 보니까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. 오, 멋있다. 아 멋있. 네. 죄송합니다. 아 예 감사합니다. 아니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? 아 저 뭐 서울 마포시장 뭐 이런 거 가듯이. 가까우니까. 제가 딱 보니까 한 4km밖에 안 되거든요. 어 그렇게 멀지 않아요. 6시, 정말 가까워요. 그렇죠. 6시 되면 불이 딱 켜지는데 뛰어가면 한 40분 그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아 가보자 생각하고 2016년 9월 27일에 출발했어요. 오후 3시에. 네. 아니 그럼 이제 루트나 여기를 피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저 한국의 철장도 있었는데 저 철장은 어떻게 넘어가지? 그런 생각을 루트를 짜셨어요? 루트는 짤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루트 짠다고 해도 불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지뢰가 엄청 많고 네네. 철책도 2200볼트 고압 전류 있고 220볼트 전류 있고 3중 철책으로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짜봤자 무의미하고 그냥 가자 일단 생각하고 그냥 무계획이 저를 또 살렸던 것 같아요. 우와 그럼 일단 어떻게 그 철책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면? 저는 오후 3시에 출발했는데 네. 그날이 저 강원도 금강군이라고 해서 최전방 지역에서 출발했어요. 네. 오후 3시쯤 출발했는데 DMZ에 딱 들어서기까지는 한 저녁 오누오누 해질 때 아, 그때 들어서 오래 걸리셨구나. 그날이 후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. 그래서 그냥 앞 안 보고 지뢰 밟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네. 그냥 골짜기 따라서 한 4시간 정도 뛰었는데도 한국 철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. 어, 네.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골짜기만 따라가다가는 그러니까.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뢰를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냥 운에 맡겨서 생각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지형 확인하고 한국 철책 확인하고 얼굴도 긁히고 군복도 떼지고 하면서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한국 철책 쪽을 봤어요. 그때야 발견을 했어요. 와, 먼 생각보다 많이 머네요. 산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오전 9시 한 반쯤 돼서야 우리 한국 철책에 왔어요. 와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철책을 넘었어요. 바로 50m 밑에 포장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포장도로 따라서 한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GP를 지나서 저는 GOP까지 갔기 때문에 네. GOP 그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장교분이랑 군인 4명이 그때 왔을 때 장난 아니었어요. 진짜 기관총 좌우측 다 배치하고 정면 다 배치하고 마중 나와가지고 기순하러 왔냐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서소에 잠깐 앉아놨다가 물 주고 먹고다가 와 스토리를 들었잖아요. 다 너무 힘든 스토리인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지뢰가 있을 걸 너무 잘 아는 그 산 위를 네.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느낌이 얼마나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일지 감이 상상이 안 가요. 언제 밟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. 한 걸음 가다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죠. 그래서 한국 오셔서 어떠셨어요? 한국 오니까 천국이죠.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죠. 다행이네요. 그거 궁금해요. 그럼 강인님 오셔서 네. 여자친구 혹시? 아 그럼요. 남자.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하는 건 뭐예요? 아 뭔가 좀 마음이 좀 따뜻. 아 이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. 네. 감히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했다가 그것조차도 실례일까봐 어려운데.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친구들 만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궁금한 건 물어보고 네. 그 친구한테 실례됐다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아 오히려 그렇게 네, 속편하게 얘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. 딤플에서 제가 항상 리뷰 콘텐츠를 하는 네. 파트너가 있었는데 오늘은 바뀌셨길래 아 어떻게 친해지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. 정말 상상치도 못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. 아 저도 반가웠습니다. 아, 반가웠습니다. 북한에 관한 문화나 탈북에 관한 내용 있으면 우리 강윤님하고 많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요. 또 봤으면 좋겠어요. 아 저도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남겨주세요. 구독하라우! 이거 아닌가요? 북한 말투 아닌가요? 구독하라우! 죄송합니다. 네.